자, 오늘은 NF 소나타 2004년형 연료 필터를 교환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비가 떨어져서. 일단 여긴 트렁크고요. 트렁크를 열고 지금 저쪽에 연료 탱크로 액세스 가능하고 저 밑에 연료 필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이거를 교체하는 걸 정비소에서 많이 꺼려 한다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이거 분리하는 것 자체도 일이 만만치 않네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연료 필터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좁은 데다가 나사 두 개는 뺐는데 저 안쪽 나사가 공간이 안 돼. 일단은 트렁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도 빼려면 근데 이게 네. 트렁크에 들어왔고 고개를 숙이고 트렁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거를 이렇게 비스만 각도로 해도 이게 안 돌아가. 이쪽에 이쪽은 그래도 좀 풀렸는데 이쪽은 그래도 공간이 좀 나는데 자, 나중에는 좀 돌아가죠 이렇게. 어휴, 이것도 안 되고. 조그만 걸 돌릴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자, 이런 조그만 드라이버를 구해왔습니다. 이 차가 이제 14만 킬로 정도를 달렸는데 지금 한 번도 연료 필터를 안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게 공간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나사를 풀린 흔적이 한 번도 없는 거 보면 얘는 그동안 한 번도 연료 필터를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료 필터가 매뉴얼에는 6만인가요? 6만에 한번 갈라고 돼 있는데 거의 두 배를 탔고 최근에 연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연비가 떨어진 원인에 연료 필터를 한 번도 안 간 게 이슈가 되지 않겠나. 여기 음악이 흐르는데 이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열리네요. 커넥터 두 개와 저쪽 연료 펌프 보이시나요? 보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약간 기울어져 있고 저게 커넥터고 여기 연료 펌프 호스 같은데 이걸 제가 떨어지는 건가요? 뭐 그냥 커넥터니까 시커멓네요.
아, 뚝뚝 소리가 나더니 빠졌습니다. 이 누르는 게 키였나요? 아휴, 간신히 빠졌습니다. 네. 자, 빠졌고. 자, 그러면 이거는 커넥터고, 그 다음엔, 요게 연료 공급관인데, 이 연료 공급관도 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휘발유가 튀어나온다고 들었는데, 와, 여기 일단 먼지가 많아서, 이 먼지가 다, 이게 지금 밖으로 노출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다 일종의 휘발유 쪽으로 이게 다 들어가니까 좀 닦아 보겠습니다. 손으로도 좀. 여기 나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뽑아주면 되고, 이제 이 연료관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시동을 살짝 걸어주면 시동이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살짝 걸어 보겠습니다. 걸고 연료를 빼보겠습니다.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아마 시동이 안 걸린 건 연료가 이제 들어가는 게 차단된 것 같고, 그러면 얘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이게 뺄 때 기름이 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튈 걸 대비해서. 아, 그게 이게 어떻게 빠지는 건지 모르죠, 우리는. 해보는 거니까 이게 뭔가 쭉 빠지는 거는 같고, 고장나면 이게 낭패니까. 이 밖에 오렌지색 얘가 뭐죠? 이게 뭔가 분리되는 애인데, 이 뒤는 막혀있고 있고. 얘를 젖혀서 뒤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아, 되네요, 뭔가. 젖혀서 이거 뒤로 빠지는 애 같은데. 네. 이렇게. 네. 네. 뒤로 젖혀서 빠졌고요. 빠졌나? 네. 얘는 하여튼 그런 애 같고, 잡아주는 애 같고, 힘을 줘야지. 8mm짜리를 넣었고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모아놓고. 이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서 이걸 밑으로 하면 기름이 계속 샙니다. 일단 얘는 좀 조심하고. 오, 이게 약간 스톡트 돼 있네. 모르겠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얘는. 자, 이게 이제 연료 필터 아세이 어셈블리인데, 이거를 자 막으면서 빼야죠. 방향을 잘 돌리면서 빼는 얘기를 들었는데. 휘발유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휘발유 좀 떨어지게. 이게 뺐습니다. 뺐고요. 이게 휘발유 좀 떨어지게 하고. 휘발유 먼지 안 나오겠죠.
연료 필터 아세인 이렇게 나와서 구출됐고요. 휘발유가 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 입구를 좀 막아놨습니다. 빨리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작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아세인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아세인을 통째로 가는 건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휘발유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계속 나와서 저기 이 필터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기름이 쫄쫄쫄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연료통에 부으면 될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와서 연료통에 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양한 앵글로 기름이 아직도 셉니다. 예. 자, 이거는 높이? 부력? 풀 앤 그거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름이 풀릴 때 이게 떠서 풀릴 때하고 이제 엠프티일 때 이걸 알려주는 것 같고 이게 세우품이죠? 색깔이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기름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보면 뭐 교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해주는데 일단 얘를 잘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거하는 방식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맨 먼저 이 커넥터, 여기서 들어오는 이 커넥터 여기를 빼야겠죠. 뭐 됐습니다. 살짝 들고 뺐고 여기를 살짝 들고 여기 눌러주면 빠지네요. 자, 그 다음 얘인데 여기 누르고 됐네요. 조금 나왔습니다. 아, 됐어요. 아,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홈이 있고 이 홈을 잡고 여기에 손을 이 나사를 넣고 젖혀요. 젖힌 상태에서 이 홈을 땡기면 되네요. 아, 현대는 아주. 네. 그래서 원리를 보면 얘는 이제 홈이 있는 쪽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는 위쪽 홈이 있는 이쪽으로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얘를 밀어? 얘를 미니까 밀리네. 얘 같이 구조로 되어있네. 자, 얘를 보시면 이 조그만 얘를 밀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네. 네, 됐고. 자, 얘를 뺐고 그 다음에 얘를 빼야 되는 것 같은데 빼야죠. 빼면 그냥 세게 당겼는데 빠졌습니다. 여기 빠졌고요. 여기 오링이 잘 붙어있죠. 네. 그러면 뭐 상당 부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사를 풀어야겠죠. 나사를 풀었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나사가 억세스 안 돼야 되니까 얘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건데 이쪽 나사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먼저 풀어야 네. 떨어졌죠? 똑똑 걸리는 게 이렇게 걸쳐있던 거? 네. 이렇게 걸쳐있던 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걸
붙여 있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묶어 놓은 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네. 끊어줘야겠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뭐 얘는 빼놓으면 되고 이거 재활용해야 되니까 방향을 잘. 어렵진 않네요. 뭐 다 뻔하니까. 뻔합니다. 이 안에 지금 연료 펌프가 들어가네. 지금 문제는 얘를 빼야 되는데요. 얘가 얘를 잘라야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이거를 잘라야 이게 네 군데가 닿아서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니퍼가 좀 좋은 니퍼를 쓰니까 이게 잘라지네. 이렇게 여기 잘라지죠. 일단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잘라내니까 훨씬 이전에 젖혀지죠? 오케이, 오케이. 자,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자, 이게 연료 펌프. 연료 펌프는 갈 필요가 없고요. 자, 연료 펌프고 이게 이제 연료 필터입니다. 자, 이제 다 뺐고요. 이거 거름망 청소를 해야 되나 이거? 자, 지금 여러 군데로 연락을 해봤는데 이게 거름망인데 얘는 따로 안 판답니다. 이 부품을 이제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교환하려면 현대 모비스 뭐 그 완전 부품점에 가서 얘를 따로 교환해서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겠네요. 지금 얘가 이제 이게 뛰는 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잘 당겨서 빼야 될 것 같은데 부품이 없는데 뭐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얘를 청소해서 쓸 수도 없고 좀 낡은 것 같은데 뭐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세이 이거 연료필터 아세이 다 하면 아까 11만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8천원 밖에 안 하는데 얘까지 교환해주면 더 좋았겠지만 요 부품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 분리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자, 일단은 뭐 이 상태에서 그냥 역순으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순으로 지금부터 조립을 해서 차가 돌아가는 것까지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폐 연료 필터는 뭐 이렇게 시커먼 것 같고 새 거니까 새 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뭐 아까 있었던 거 보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쪽에 오링에 맞게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제 고 패킹 있는 부분이 여기 쪽으로 맞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도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됐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맞은 것 같고, 그럼 여기를 힘을 줘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구조상으로는 그럼 바깥쪽으로 나사가 되니까 이쪽이 나사가 있네요. 이쪽이 나사고 이쪽도 이쪽이 나사고 이쪽. 뛰는 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적당한 개수의 뛰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쪼이고 나면 여기다 거는 거죠. 또 거는 거는 여기 이제 밑에는 걸고 위에는 이렇게 여기 나사 보이는데 쪼이면 돼요. 근데 뭐 잘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 구조입니다. 뭐 풀 일은 없고 조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조이면 되고 또 끝인데요. 뭐 그 다음엔 뭐 이거 끼는 거죠. 이거 끄기 전에 아까 얘가 중요하니까 얘가 위에서 눌러줘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얘는 잘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이 작은 걸 좀 줬네요. 그래서 오링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잘 들어가는데 여기 잘 들어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됐어. 됐습니다. 황당하네 이게. 아, 어메이징. 아,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주 타이트한 공간인데 들어가네요. 아, 어떻게 넣냐면 뒤쪽부터 맞추고 헤드에 들어가네요. 일단 이거 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있겠냐면 이게 공간이 분명히 저거보다 작거든요. 스페이스는. 근데 이쪽을 맞추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들어가네요. 아, 상처도 입고 상처 입었습니다. 네, 자 이걸로 해서 이거 꽉 잡아줘야 되죠. 자, 요거는 다시 끼고 연료 호스 꼈고 다 꼈고 됐죠? 아까 여기까지였죠? 이거 빼고 다 달고. 자, 이제 커넥터 여기 안에 안쪽 거였죠? 여기 바깥쪽 거였고 이거 잡는 거니까. 됐습니다. 조립 끝났어요. 아이고, 완전 고생해서 조립을 했고요. 특히 요거 끼는 게 어려웠는데 오링 때문에 잘 안 들어가서
결국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뭐 루즈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 자, 이제 집어넣고 시동이 걸리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은 끝났고 이제 시동이 걸리도록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교체 연료 필터 교체된 이 어셈블리를 아세이를 집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기 막아놨던 데는 일단 큰 기능은 없어요. 지금 휘발유 보이죠? 휘발유 보이는 상태에서 자 이걸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뭐 하나씩 못 넣으면 되는 거죠? 나사선만 보이면 되죠. 세게 집어넣는 게 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면 잡아주고 녹였어요. 기름이 좀 튀었지만 뭐 기름이 다 나갈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네 커넥터 커넥터를 저기 상태에서 뭐 더 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저만큼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죠. 자, 현재 조립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덮고 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동은 초반에 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연료 라인에 펌프를 지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료 캡은 살짝 열었고요. 온 상태에서 기름을 쭉쭉 밀어넣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름을 쭉쭉 밀어넣고 기름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안 걸렸고요. 아, 네, 시동 걸렸습니다. 기름이 들어가고 처음에 안 걸리고 기름이 들어가고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연료 필터는 제대로 교체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연료 필터 교체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